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드디어 쇼패딩 추천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제품 한 제품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진행하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쇼패딩 구매 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총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필파워인데요. 1. 온즈 양의 털을 이때 필파워가 높을수록 압축했다가 풀었을 때 보온되면서 형성되는 공기층이 큰 건데요. 그래서 필파워가 보온성이에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파워는 보건력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력 때문에 공기층 형성이 돼서 보온성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필파워, 보건력, 보온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필파워의 수치는 동일한 우모량에서 비교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충전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류에 많이 쓰이는 동물털은 극한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털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이런 데서 생존하기 때문에 털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덕이냐 구스냐 어느 게 더 좋아요? 보통 덕보다 구스 깃털이 좀 더 프리미엄, 가격이 비싼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파워가 보건력에서 보온성까지 이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덕보다 구스 깃털이 크기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기층 형성에 도움이 돼서 필파워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 따뜻하게 보온성까지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겉감과 안감 소재를 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하고 나일론을 쓸 수도 있는데요. 폴리에스터가 사용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일론의 특성상 좀 더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입고 튼튼한 건 나일론이겠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체크리스트랑 이어지는데요. 생활 방수 방풍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폴리에스터 제품들은 방수 방풍 가공 처리를 해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물튀김 그리고 바람 적당히 막아주는 거예요. 방수라고 해서 이걸 물에 넣었다 뺐다 이거 방수 아닌데 이러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방수 방풍이 되는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바로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은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목조목 따져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면 좋지만 한 가지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딩은 엄청 오버하게 입어서 널널하게 입으시면 보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진짜 따뜻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정핏이거나 거의 그래도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제품들을 추천할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제가 추천드릴 쇼패딩들은요, 디자인류를 두 개로 나눠서 가격을 강중 약으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추천편은 여러분께서 쇼패딩 하면 떠올릴 만한 디자인, 그 올록볼록한 디자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가격이 약인 가성비 제품인 라퍼지 스토어 제품인데요. 제품의 겉감 터치감은요, 매끈매끈하되 살짝 매트 건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엄청 미끄덩미끄덩 한 제품보다는 살짝의 건조함이 섞인 요런 제품을 저는 개인 취향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바로 제품의 디테일 설명 들어가면요, 양쪽에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고요, 패딩 안쪽으로 오픈 형식의 포켓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패딩 여밈 처리는 지퍼 처리로 되어 있는데 요게 또 센스가 있더라고요. 요 지퍼 여기 목 부분 있죠? 이게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지퍼 차가운 게 내 턱에 닿지 말라고 그 부분을 이렇게 원단으로 가려주셨어요. 요거 센스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매는 립 처리된 이중 소매로 요 립 처리가 되게 맨들맨들 쭉쭉 잘려나오고 개인적으로 촉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이렇게 조이면 동그란 핏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가성비라고 생각이 했던 게 가격은 싼데 안쪽을 보시면 발열 안감 처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기장감은 엄청 숏한 기장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 숏한 트렌드를 맞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숏패딩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그레이 컬러의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크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잘 빠졌더라고요. 붉은기가 많이 돌지 않은 고급스러운 다크 브라운 컬러라서 만약에라도 브라운 계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자, 다음 기본 디자인의 가격대가 중인 추천템은요,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분명 무신사 스탠다드에는 이거보다 가격선이 저렴한 제품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 프리미엄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부스터를 사용했는데 가격대가 겉감의 터치감은 여러분들께서 패딩 하면 떠오르실 미끈미끈 매끈매끈한 터치감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지퍼 처리된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이너 양쪽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여밈 방식은 지퍼랑 똑딱이로 이중 여밈을 해서 완전 무장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소매는 립 처리된 이중 소매로 깔끔하게 처리해줬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원하시는 룩 연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핏적으로 보시면 이 제품은 요즘 트렌드인 그 숏한 기장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짧은 그 숏
따뜻한 패딩을 원하시는데 따뜻함까지 갖춘 기본 패딩을 하나 구매하셔서 주구장창 입을 거다 하시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가격이 강인 제품으로 준비한 브랜드는 바로 오버캐스트 제품인데요. 가출과 다 갖춘 요놈의 포인트는 바로 겉의 원단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 패딩 특유의 미끈미끈 매끈매끈 그게 너무 아웃도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요, 저요, 저요. 그렇다면 이게 폴리에스터긴 하지만 스웨이드 가죽 느낌을 내준 폴리에스터예요. 그래서 뭐 번덕거림도 없고 매트하고 분해가 나는 그런 겉감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기장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숏한 패딩이 아니라 그냥 기본 롱한 기장감의 패딩이라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숏 패딩 열풍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요. 양쪽으로 지퍼 사이드 포켓이 존재하고요. 이너에 오픈 처리된 포켓이 있습니다. 여밈 처리는 지퍼 처리해줬고 소매는 이중 소매는 아니지만 고무줄과 벨크로 처리를 해줬더라고요. 이것마저도 살짝의 워크웨어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밑단에는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제품만큼은 스트링 조이지 말고 좀 더 후리한 감성으로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디자인을 좀 바꿔서 가격대를 강중 약으로 나눠보겠는데요. 그래서 가격대 약으로 준비한 제품은 바로 코드그라피 제품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보이는 디자인 요소가 바로 이 아웃 포켓인데요. 겉감의 터치감은 미끌매끈이 아닌 건조하고 퍼석하고 매트한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호였어요. 그리고 아웃 포켓이 진짜 리얼 포켓이기도 하지만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추울 때 요렇게 놓는 것보단 요렇게 놓는 게 편하잖아요. 게다가 주머니 안감의 한쪽 면을 기모 처리해주셔서 손을 넣으셨을 때 춥지 않도록 해준 점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줬네. 이너에는 벨크로 처리된 포켓이 존재하고요. 여밈 처리는 지퍼와 똑딱이까지 이중 여밈 처리해줬습니다. 소매는 겉으로 드러난 립 처리를 해주셔서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 있고요. 안감에 발열 안감 처리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제품이라고 한 거예요. 기장감은 요즘 유행하는 숏한 기장감의 패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웜그레이 컬러 색감이 진짜 이쁘거든요. 풀그레이 톤도 있기는 한데 웜그레이가 진짜 뭔가 좀 더 따뜻해 보이는 맛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데 후드 처리가 된 제품이 나왔는데 이 후드가 서지 않고 좀 펼쳐지는 맛이라서 캐주얼한 무드도 있고 편안하고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목 이렇게 된 거 불편하신 분들은 후드 제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아웃포켓 디자인의 숏패딩 추천은 이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가격을 중으로 가볼까요? 제가 준비한 브랜드는 라이플 미니멀 가먼츠라는 브랜드예요. 제품 겉감의 터치감은 노텐다드와 비슷하게 미끈미끈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패딩 느낌의 겉감이었고요. 아웃포켓은 아웃포켓인데 뭔가 위치가 좀 살짝 위로 올라왔죠. 이런 디자인 요소. 근데 이게 또 내가 문제가 있을 뻔했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럼 손을 넣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마음 편안하게 여기 양쪽으로 손을 넣을 수 있게 오픈 처리된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고무줄 처리된 마감 처리를 해주셨고요. 여밈 처리는 지퍼와 똑딱이로 이중 처리해주셨습니다.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제품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조이면 너무도 너무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요. 기장감은 엄청 숏한 느낌은 아니지만 적당히 숏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는 이거 안감이 메인인 그런 맛도 있었어요. 안감이 막 약간 번떡번떡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터치감이 좋아서 계속 만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얘는 앞판에서 보시면 그 아웃포켓 디자인되고 올록볼록이 없어진 듯한 미니멀한 감성을 주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또 뒷판, 등판은 올록볼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니멀한 감성과 힙함의 약간 믹스앤매치?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라도 기본 올록볼록 패딩이 있는데 이제 다음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놈을 구하신다면 요 되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가격대가 강이긴 하나 완벽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인사일런스 제품인데요. 제가 완벽했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갖출 거를 다 갖추기는 했어요, 진짜로. 터치감은 코드그라피랑 되게 비슷하게 퍼석퍼석 건조 매트한 편이고요. 겉감 소재는 폴리에스터에 나일론에 폴리우레탄까지 섞어줬어요. 튼튼함과 가성비까지 맞추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했던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뭔가 백화점에서 볼 듯한 그런 패딩이에요. 분해 나요, 분해. 디테일을 보시면 양쪽에 아웃포켓이 리얼로 되어 있고요. 아, 또 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퍼 처리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지퍼 처리된 포켓이 존재합니다. 여밈 처리는 지퍼와 똑딱이로 이중 처리되어 있고 소매는 립 처리로 이중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장감이 조금 똑똑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장감을 타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더니 그 엄청 트렌디한 숏한 느낌과 그게 아닌 것과의 중간이에요. 나는 여기저기도 섞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겠다. 그런 기장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감을 진짜 고급지게 잘 뽑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컬러를 준비했는데 이게 막 회색기를 잔뜩 끼얹은 고급스러운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저는 강추드리고 싶기는 해요. 게다가 인사일런스가 남성만 잡지 않겠다, 나는 여자라도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X스몰 사이즈까지 내주셔서 여자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 겨울 제가 가격대별로 디자인별로 추천드릴 만한 숏패딩들을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열심히 추천해놓고 또 그냥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 양쪽 디자인의 가격 강 비싼 제품들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